어? 제라드 셰프님은 한국에서 몇 순이에요? 뭐, 나, 저요? 저는 천. 라면. 제가 브루스탈 하나 갖고 와서. 야, 이거 냈다고 얘기하는 니 그래도 많은 분들이 약간 좀 이 시간대에 월요일날 8시에 라방에 들어오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번 주는 평소보다 더 많이 들어오셨다고? 오늘은 작년 리스트인데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식단 탑 10. 근데 확실히 뭔가 이렇게 뭐 이 순위 뭐 순위가 그렇게 저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솔직히 모르겠어. 그 순위가 뭐 정말 더 좋은 레스토랑이 있는데 발견이 안 된 레스토랑이 있을 수도 있고 지금 되게 밝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영업을 할 때는 굉장히 어두워요. 굉장히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든지 다 잘생기고 누구든지 다 이뻐 보일 수 있는 조명이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예를 들어 남자 둘이서 왔어. 근데 옆에 여성분들 두세 명이서 딱 왔어. 근데 딱 고개를 딱 돌렸는데 뭔가 이 조명도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아름답고 잘생겨 보이는 그런 느낌. 꼭 오시라는 얘기예요. 오시라고요. 아, 오늘은 라임콜라 안 먹냐고요? 마셔야죠. 근데 라임콜라가 없네요. 아, 파인다이닝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근데 사실 살면서 파인다이닝을 안 가보신 분들이 훨씬 많아요. 죽기 전까지도 파인다이닝을 못 가본 사람들도 있죠. 왜냐면 이게 어느 소비층에만 이렇게 국한된 게 아니라 이제 그 레스토랑이라는 공간을 내가 의미 있게 바라보고 갈 수 있는 시간이 뭐 비즈니스를 한다든지 내가 좋아서 간다든지 뭔가 기념일 때 간다든지 뭔가 특정한 날에 가는 거에 우리나라는 조금 더 그렇게 포커스가 돼 있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 파인다이닝을 즐기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죠. 오마카세 되게 좋아해요, 사실. 오마카세 되게 좋아해요. 왜냐면 오마카세라는 게 생각보다 셰프들이 훨씬 더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뭐야? 오마카세라는 게 내가 손님이 오더하는 게 아니라 오케이, 오늘 셰프한테 모든 걸 맡기겠다. 마음대로 줘잖아요, 오마카세가.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그날 좋은 식재료, 그러니까 메뉴판이 굳이 없어도 되고 그날 내가 뭐 노량진 가서 그날 뭔가 시장을 장을 봐서 내가 직거래하고 있는 뭐 농부라든지 뭔가 농장에 따라가 하면 그때 가장 좋은 컨디션의 식재료를 고객하고 소통하면서 막 얘기하고 즐겁고 티키타카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즐거워. 중요한 건 고객도 즐겁고 셰프도 즐겁고. 근데 지금 현재 오마카세 하는 일식당들이 굉장히 흥해요 지금. 굉장히 흥해. 그리고 대부분 다 작아. 거의 뭐 풀 돼가지고 어떤 데는 3개월째 지금 예약이 안 되는 것들이 훨씬 더 많아요. 맞아요. 이게 식당은 누구랑 갔는지가 진짜 중요해. 음식을 먹는데 앞에 있는 사람하고 되게 부담스러워가지고 계속 눈 마주치면서 어색해가지고 얼마나 어색해. 우선 편해야 돼. 내가 옛날에도 얘기한 것 같은데 내가 프랑스 파리 가가지고 그 미식 투어를 한번 전체를 한번 쫙 하면서 가격과 상관없이 정말 맛있게 먹었던 레스토랑은 지금은 안 계시지만 갑자기 이름 생각 또 안 나네. 셰프 이름이? 오,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 지금 돌아가셨어. 폴보키즈 아니야. 바로 그 밑에 이다도시 아니야. 무슨 이다도시야 갑자기. 왜 그러니 또? 왜 그러니? 김수미 간장게장. 왜 그러니 또 이씨 갑자기 또 소리치게 하니 또 이씨 로버트 할리도 아니야. 왜 그러니 니네 진짜. 티에르 앙리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진짜. 확 그냥 지단 뭐 앙투아 그리지만도 아니고 왜 그래. 조엘 로브숑이야. 조엘 로브숑. 전 세계의 레스토랑 지금은 최근에 못 가봤어. 최근에 만족도는 어떤지 몰라. 내가 조엘 로브숑의 레스토랑을 다이닝 그다음 비스트로 프랑스에서도 가봤고 싱가포르도 가봤고 일본은 뭐 엄청 많이 갔고. 그러니까 외국 갔었을 때 정말 만족도가 가장 좋았던 거는 항상 난 조엘 로브숑이었어. 어? 제라드 셰프님은 한국에서 몇 순이에요? 뭐 나? 저요? 저는 천 순이. 라면. 제가 브루스탈 하나 갖고 와서 이제 출출해. 나도 출출해. 헐. 라면이 없어. 물을 올려놓고 라면이 없다. 콜라도 하나 사오세요. 콜라도. 아, 이 라임의 향이 아주 그냥. 콜라를 우리 정민 PD님이 선물 줬어. 선물. 콜라. 치즈 넣었어. 치즈 넣으면 맛있어, 원래? 여기 이제 프린트한 그 리스트가 있는데, 10위가 몰디브에 있대, 몰디브. 아, 근데 몰디브를 갔는데 이 레스토랑 못 가봤네. 바다가 있는데 바다 밑에 있어. 세계 최초로 수중 레스토랑이고, 14석밖에 없고, 그리고 1인당 한 45만원 정도 한대요. 좀 먹으면서 하자. 좀 배고파, 이제 나도. 구이가, 내 매운 거 못 먹는데 엄청 맵네. 그냥 눈물 난다. 야, 이거 맵다고 얘기하는 니 베누라는 식당이지, 베누. 셰프 코렐리. 우리나라에도 가끔 오세요. 아, 그럼 파리가 어디냐? 파리.
일본에 있는 아라가와 황홀한 스테이크를 파는 곳이래요. 황홀한 스테이크.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우리 뭐 고베는 다 알잖아. 고베. 일본 되게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풋불. 완전 뭐 하이엔드죠. 산다기로 일명 산다기로를 불리는 일본에서 거의 뭐 1년에 1,000마리 정도만 공급이 안 되는 1인당 한 60만원 정도 된대. 1인당 60만원. 7위도 일본이래. 일본 기초라고 가이세키 요리하는데 가이세키 뭐 일본에서 약간 가이세키 3대 요리로 힐링할 수 있는 레스토랑인가 봐. 저기서 지금 밥을 먹는다고 생각 한번 해봐요. 약간 오마카세를 약간 좀 얘기를 하면 한 100만원 정도 한대요. 한 끼에 100만원. 여기는 프랑스야. 르메리스. 여기는 우리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알랭 듀카스 셰프가 지휘하는 곳이에요. 알랭 듀카스 셰프가 하는 레스토랑들은 거의 대부분 다 저래. 그냥 숨 막힐 정도의 그냥 막 샹들리에 그 분위기 압도돼. 저기도 한 뭐 70만원에서 80만원대. 그치, 완전 뭐 기종 레스토랑이야. 사실 그냥 딱 가서 그냥 보는 게 그냥 기종 레스토랑이야. 오이는 아까 나왔어. 어우 멸아. 기사부아. 기사부아도 완전히 뭐 아주 엣지 있죠. 뭐 기사부아는 한 70만원대 후반에서 와인 페어링 한 100만원 넘어가. 4위는 뉴욕에 있어. 뉴요커들이 가장 좋아하는 마사라고 있어. 마사. 이 레스토랑의 가장 특이한 게 뭐냐면 일식인데 내가 예약을 했다가 예약을 취소하면 200달러의 페널티가 있어. 그래서 예약을 하면 취소를 못한대. 그러니까 소위 디파짓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미리 예약금을 걸어놓는 거야. 자, 3위는 뉴욕에 있어. 뉴욕. 아까 나왔어. 셰프 이름 나왔어. 토마스 캐럴 셰프가 하는데, 토마스 캐럴. 펄세가 왔네. 펄세. 너무 가보고 싶어. 그래서 여기는 뭔가 고객들까지도 극찬을 하고 뭔가 피드백이 되게 좋은 레스토랑으로 알려져 있어요. 2위 진짜 옛날에 여기 꼭 가보고 싶었는데 상해 있는 울트라 바이올렛이라고. 이 레스토랑이 생겼을 때 거의 완전 시장에서 센세이션했어. 완전. 1인당 100만원. 10명밖에 못 앉고 내가 그냥 단순하게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음식 자체가 영상하고 같이 음식을 먹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음식 과 뭔가 이 스토리가 있어. 그래서 뭔가 음향, 뭐 작가, 뭐 감독, 뭐 디자이너부터 시작해가지고 음식을 단순하게 맛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소리, 막 청각부터 시작해가지고 보여지는 모든 것들을 극대화해. 그리고 1위가 파크 롬체브 헤드 셰프가 있는. 여기는 완전 뭐 VR 울트라 바이올렛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울트라 바이올렛의 업그레이드 버전. 아, 여기는 넘사벽이야. 넘사벽. 한 편의 공연을 보고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그냥 요리가 모든 공연에 포함이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 뭐 진짜 이렇게 나와 있어. 셰프는 물론 세계 최고의 음향 감독, 무대 감독, 패션 디자이너, 마술사, 작가 이런 분들하고 협업을 해. VR 끼고 내가 음식을 먹는 거야. 여기 모든 스토리라든지 음향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막 그림, 이미지, 막 움직이는 뭔가 이런 뭐 조형물부터 시작해가지고 서비스 직원이 막 음식을 서빙해주고 모든 이런 것들이 그냥 아트의 끝이야. 여기는 1인당 200만원이야. 완전 진짜 거기 가서 먹으면 소름 돋을 것 같아. 그죠? 죽기 전에는 한번 가보고 싶다. 또 바뀌었을 수도 있어. 이게 작년 연말 랭킹이었어요. 이런 것들 한번 얘기한 거니까 그래, 키고 오세요. 키 9,000원. 샐러드 9,000원이다 얘들아. 시작은 항상 우리 공격수 셰프의 라이브 채널에서 함께 하시고 이번 주도 그쵸, 갑자기 200만원 하다가 9,000원 하니까 갑자기 굉장히 싸 보이지? 그 와야 된다라는 거야. 일주일 잘 보내시고요 여러분. 오늘도 콩밥 잘 자. 안녕. 다음 주에 봐요. 슛!